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특강인데 비교 정리 암기 노트 교재 받으셨죠? 네. 자, 요거는 오늘 시간이 좀 10시니까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시까지 6시에 끝날지 모르겠네. 일단 뭐 예정 그렇습니다. 예정. 그래서 오전에 4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그럼 7시간인데? 잠깐만. 6시 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교재를 한번 보고 오셨나요? 그냥 왔죠? 예. 네, 그냥 와도 돼요. 요거는 암기 노트 특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기할 사항들이 있죠.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암기 노트. 그래서 테마별로 30개 좀 잡았거든. 30개인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 조합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 차례 목차에 보면은 조합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 그거 찾아서 정리하고 또 나는 채권이 좀 헷갈린다. 채권. 그럼 채권 관련된 그 테마를 찾아서 한번 쭉 정리하는 거야. 또 가격이 헷갈린다. 그럼 가격 관련된 테마가 있거든요. 맨 앞에 거기 목차에 요거 보면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점수에서 한 20점은 더 올라갈 거야. 20점. 플러스 20점 이렇게 써놔. 플러스 20점. 지금 내가 40점이다. 그러면 60점 나오는 거야. 요거는요, 암기를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드시 암기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돼. 지금부터 보셔가지고 요거를 한 3회 정도만 보면 될 거야. 3회. 3회 독 정도 하면은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간중간에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돼. 그 교재가 지금 따로 만든 거야, 지금? 괜찮네, 그거. 좀 바꿔야 되겠다, 나랑. 자,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요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점수가 20점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하시고,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거 하나 써놔, 여기. 여러분들. 자, 합격생이라고 써놔, 합격생. 35회. 이렇게. 맨 위에다가, 그 앞에다가 35회. 이렇게. 합격생.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여러분 이름 쓰시면 돼, 이름. 그래서 이렇게 써놔. 자꾸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자꾸 목표를 잡아서 힘들더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죠. 자, 이제 넘기죠. 3페이지 가죠, 3페이지. 진도 나가자. 자, 먼저 테마 1번 잡은 게 뭐냐. 국회법에서 행정청 있죠, 행정청. 아, 이게 되게 어려워, 행정청이. 그 행정청을 총정리하는 거야. 자, 행정청. 아, 그동안 내가 뭐 지정권자 이런 거 헷갈렸다. 그럼 싹 이걸로 정리해. 요거 옆에다 한 문제라고 써놔. 요거 이 테마 1번이 한 문제짜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문제가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여기에 맞춰, 이 목적에 맞춰서 보시면 돼. 자, 광역계권 지정. 그러면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지정권자라 그러지. 요건 다 외우고 있지, 그지? 외우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누구죠? 그래. 자, 국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어. 두 명 동그라미 쳐놔, 이렇게. 외웠다를 확인해야 돼, 자꾸. 체크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다. 시, 도에 동그라미 치고,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도에 속해 있죠.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형광색 밑줄 글 부분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제가 세뇌시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세뇌. 그래서 요게 다예요. 자, 다시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절차. 어떤 절차 거치냐? 의심하고 지정한다. 의견 청취. 자, 그 다음에 심의. 여기서 심의 같은 경우는 국장일 때는 어디죠? 중앙자 들어가고 국장일 때는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올 수 있어. 협의. 그럼 싸대기 날려야 돼. 의심이라고, 의심. 협의가 없다고.
그 다음에 공청회 나와도 싸다기. 이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공청회에 차지 않습니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광역계획과는 얘네 두 개는 상관이 없어. 이게 말고는 나올 게 없어. 이렇게 정리해 꼭 해놓으시고, 자, 광역계획은 지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헷갈리는 게 여기지 뭐. 우리 맨날 했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누가 합니까? 이런 얘기야.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에 똥을 쳐놓으면 돼. 자, 원칙은 시, 도에 걸쳐 있다. 동그라미. 시, 도. 그러면 여긴 지정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럼 지정이 됐다. 어디에 걸쳐 지정됐죠? 시, 도면 누가 지정했죠? 국장. 그럼 바로 국장 밑에 있는 누가요?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야. 여기 맞네, 밑줄. 공동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지. 또 두 번째,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같은 경기도 내. 그러면 이거 지정 누가 했지? 아니, 지정. 도지사가 했지. 그러면 수립은 도지사 밑에는 두 명이잖아. 시장으로서 맞네. 그러면서 요걸 바꿔, 요거를. 요 부분을. 수립권자가 여기 있는 거야,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대신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정리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글자. 국가계획 나왔어. 그럼 여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탈락이지, 그지?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국장이지, 뭐, 국장. 또 숫자 하나 외웠나 봐. 광역계획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의 동그라미 쳐봐.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지정을 하지 않았대, 시도지사가. 여기 위에서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잖아. 근데 몇 년 줘요? 3년 기간 줬는데 승인청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그때는 국장이 수입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입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승인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 위인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고, 자, 똑같은 원리로 3년 끌고 내려와요.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시장원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대.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안 왔대. 그러면 누가 수립할까? 시장원수는 수립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누가 수입해야 된다? 도지사가 수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예외 조항 가보세요. 자, 예외 할 수 있다. 이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데 요 글자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야. 요청, 그렇지. 요청자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본 시험에서요,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유형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아까 광역계획권이나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바꾸는 거지 얘네는 안 바꿉니다. 그럼 얘네는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예,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수립하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보세요. 원래 지금 기억본을 보면 지금 누가 수립하는 거죠, 현재? 그렇죠. 시도지사 수입하는 거죠. 근데 뭐 했대, 둘이? 아, 둘이 수입하기 어렵다고 국장, 형을 찾아와서 요청했잖아. 그러면 요청을 받은 국장이 누구랑 같이? 시도지사랑 같이 수입하는 거야.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것도 허용되는구나. 이거를 없다로 낸단 말이야, 시험에. 하야한다로 내는 게 아니라 없다로 낸단 말이야, 본 시험에. 정리하시고. 자, 이번엔 누구도 요청할 수 있죠? 시장수도 요청할 수 있지. 그러면, 자, 시장수가 누구한테 요청했어?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도지사가 요청받아서 시장수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끝내지. 요즘 잘하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요. 요거, 니은번도 승인 안 받고요. 디귿번도 승인 안 받아요. 니은하고 디귿.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면 싸대기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하고 디귿이, 자, 논점이 되겠지. 뭐냐면, 자, 니은은 시장원수가 요청하는 경우고요. 디귿은 시장원수가 뭘 거쳐서?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쏘건 맨날 지그러잖아. 그러면 시장원수가 뭐라는 거야? 우리 수집하지 말자. 도의사한테 밀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도의사가 단독 수집할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보세요. 니은번은 어떻게 수집하는 거고? 공동이고. 디귿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차이가 뭐야? 차이가. 아, 시험장 가서 지문을 찾아야 되잖아. 디귿, 니은은요, 요청이란 단어만 있는 거야. 근데 디귿은 뭐가 있지? 그렇지. 협의를 거쳐 뭐 한다? 요청. 요게 있다는 거지. 요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 돼. 그럼 시험장 가면 문제가 딱 풀립니다. 요게 다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더 할 게 없어요. 2번 가자. 기본계획. 여러분, 기본계획 수익권자 몇 명? 5명이지 뭐. 그 밑에 그 출제 포인트 있죠? 그건 복습용으로 보시면 돼. 복습. 복습용으로 적어놓은 거니까 복습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익권자 6명만이에요, 6명만. 그래서 6명 말고 나오잖아요. 그럼 X 싸다기 2대 치고 와. 6명만. 만자 붙죠, 만자. 확실하게. 끝내버려, 다 외워버려. 자, 그래서 6명만 수익권을 갖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때 옆에다 지금 승인이라고 썼지만 확정도 있죠, 그죠? 그럼 4명 두면 나눠볼까? 6명이 수익권자인데 그 중에 앞에 있는 4명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요구하지. 뭐예요? 확정. 되잖아요, 정리.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지. 승인 받아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2명만 승인 받는 거야. 2명이면 오른쪽 끝에 있는 2명을 말하는 거죠. 누구누구? 시장문수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란 말이에요. 재량. 예, 1번. 이런 것들은 쏙쏙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니까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은 재량권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답으로 벌써 5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땅땅땅 세 개 동그라미 쳐놔요. 수도권에 속하면 안 돼. 수도권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광역시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게 두 번째 요건이야.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 10만 명 이하일 것. 땅땅땅 외모대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고요. 기준에 나왔던 건 요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건데, 이건 더 쉬워. 만약 나오면 땡큐 하고 답 찾는 거야. 왜냐면 관할구역 전부거든요. 일부 그러면 안 돼.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면 돼.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입돼 있습니다. 근데 광역도시 내용 속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계획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여기다. 모두. 이 글자를 제가 출제연이라고 생각하면 일부를 바꾸지 뭐. 다른 거 절대 못 바꿔.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가 나오면 싸다기 날려. 어? 써놔 해. 일부 나오면 싸다기 친다 이렇게. 요거 말고는 절대 다른 거 못 바꿔. 이게 다야.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것들. 기본계획 요것만 하시면 돼. 수익권자는.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가보자. 자,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를 쓰죠. 뭐라고 쓰죠? 이발합니다. 이발한 내용을 뭐 한다? 결정. 그래서 이렇게 쓰지. 딱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야. 지금 분산되지 않고 모아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이반권자, 아까 기본계획은 몇 명이지? 수익권자가? 6만이었잖아. 여기는 예외가 있다는 거야. 6명은 당연하고요. 그러셔야지. 여기는 밑줄 긋지 마.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예외에다 별표라는 거야, 예외.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계획은 6명밖에 없었는데 관리계획은 2명이 더 있네 그러시는 거야. 그 2명을 자꾸 문제를 내거든요. 둘 중에 조금 더 좀 줄여주시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줄여드릴게요. 국장, 요거. 요거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니까요, 관리계획은. 그러면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입안할 수 있나요? 매년 나와, 이거. 그냥 매년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얘를 바꿀 거란 말이야. 시도. 시군으로. 용도직을 지정하는데, 용도직을 입안하는데, 용도직이나 용도구를 입안하는데, 여기에 걸쳐 있는 거야, 여기. 어디? 시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대기를 쳐? 지금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싸대기를 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시도가 나왔잖아. 그 얘랑 대화를 하려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방금 전에도 배웠지만 시도 위에 있는 자가 이반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말로 이게 시군으로 바뀔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럼 바꿔줘야죠. 이반권자를 도지사로. 맞나요? 아니, 대화를 하라고 그렇게. 그럼 여기는 시, 군이 있네요. 그러면서 같이 보면서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외울 것도 일이 없는 거지. 아니, 뭘 틀려, 이거를 다 맞추는 거지, 당연히. 맞추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맞추는 게. 틀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이반권자 6명, 예외적인 자 2명이 되는 거예요. 국장도 이반할 수 있고, 도지사도 이반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지, 끝내야지. 근데 본 시험은 이반권자보다는 답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결정권자.
그러면 여기서 이반권자가 이반을 한 내용을 결정권자가 뭐 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누가 결정하냐? 물어본다고. 얘네들은 물어보지도 않아, 잘. 왜?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논점은 아니고 얘가 논점. 6명 중에서 원칙적인 이반권자 6명 중에서 이 2명 있잖아요. 2명. 여기가 논점이라고. 자, 보세요. 시장으로서는 이반할 수 있지, 그지? 이반권에 속해 있잖아. 여기 도지사가 없잖아. 도지사가 이반하는 게 아니라, 자, 도지사 밑에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원칙적인 자. 그러면, 시장원수가 이반한 내용을 누가 결정하죠? 원래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쭉 가면 도지사 있죠, 여기. 도지사가 한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시장원수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반한 내용을 시장원수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건 정리가 됐을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원수가 이반했죠. 그럼 결정도 시장원수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요걸 내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싸대기를 두 대 치고 와.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누가 결정한다?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얘는 무조건 우리 나오게 돼 있어. 결정권자는. 그 다음에 국장이 이반할 때 누가 결정할까? 국장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국장이 이반한 사항 하나, 개발 제한구역 둘,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있죠. 그때 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국장이 이반한 사항 하나, 개발 제한구역 둘,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시가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글자 있어야 돼요, 여기.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나오면 그때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감 제일 넘치는 거 하나 있잖아. 바다. 누구예요? 회장. 그렇죠, 이거. 회장은 바다를 관할하고 있는 장관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 결정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뭐.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타당성 검토만 총정리해볼까? 공법 전체를 정리해보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어렵잖아, 이거. 하나씩 찾아야 되잖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돼, 그냥. 이게 전체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국계법부터 주택법까지. 타당성 검토, 재검토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디부터 출발할까, 우리? 광역도시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여기부터 기본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광역도시는 없거든요. 관리계획. 두 개. 국회법에는 세 군데 있어, 세 군데. 이건 계획 파트에 있는 애들이고, 이용 파트에 하나 있다고. 뭐냐면, 성장 관리 계획도 있다고. 얘를 묶어, 지금은. 묶어서, 타당성도 몇 년마다? 아, 5년마다 하는 거야. 6명이 하는 거야, 6명. 관할구역장 6명들이 5년마다 하는 거야. 끝내버려, 지금 이거. 모아서.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이제. 헷갈리는 건요, 실력이 돼야 헷갈리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된 사람은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헷갈리죠, 지금.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들으려고. 자, 그렇게 전, 그렇게 믿고 있어, 나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 도계법은 타당성도 없어. 도정법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있는 거야.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하지? 국장. 몇 년 단위? 10년 단위. 단위는 10년 단위고, 요건 요거잖아.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해야 된다. 맞죠? 따라서 그래야 돼. 따라서 기본 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하는 거야. 타당성 검토 다 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년은 다 이해돼요. 왜? 다 5년이거든요. 주택법에서 얘 두 군데 빼고는 다 5년이야. 얘 한 군데 빼고는 다 5년이라고. 여기서는 요거를 바꿔치기 위해서 낸 적이 있어.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을 바꿔치기 위해서 낸 적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기본 방침 수립을 누가 한다고? 국장. 타당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야죠, 수립권자가. 그리고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지? 6명 그러면 안 돼, 5명 그래야지. 도정법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5명이야. 누가 빠지냐면 군수가 빠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군수가 없구나 그래야지, 여기를. 군수 없잖아, 지금.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되지, 뭐. 군수 없다. 5명이구나. 아, 위에다, 여기는 이제 국계법에 6명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에 도정법에서 기본만 지금 국장이 수립하니까 국장이 하는 거 맞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립권자 5명이 하는 거, 5명. 이거를 국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럼 싸등이 날려야 돼.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자, 주택법 가볼게요. 주택법도 있나? 있죠. 두 군데 투기가지고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재검토를 해야 돼. 여기를 계속 지정할지 해제할지를 하는데 이때만 반기마다 해. 만기가 아니라 반기야. 만기 왔다 이런 광고도 있던데, 그지? 반기야, 반기. 반기. 거의 반기로 돼 있지, 그지? 반기. 6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원래 1년이었거든? 개정된 거지. 작년부터 개정된 거야, 이게. 그래서 반기마다, 자, 국장이 두 군데 지역 똑같아요. 두 군데. 투기개발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계속 지정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택법 하나 더. 요거 한번 읽어볼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요것도 10년 단위로 수입하거든? 타당성은 몇 년? 5년인데 누가 하죠? 수립권자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3명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렇지. 그러면서 수립권자도 같이 외우는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타당성도 나오죠? 그럼 요 안에서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아서 공부하는 거지 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걸 싹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뭐 안 되고 모아야 돼 이제. 분산시키면 안 돼 절대. 이렇게 정리하시고.